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골다공증 극복기 제62화 괌에 계시는 김미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새로운 것을 좀 배우고 또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미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다공증 요추 수치가 -3.7이었는데 현저히 좋아졌는데요. 1년 동안 이온칼맥을 하루 두 포씩 복용했습니다. 현재 고관절은 나빠졌다는데 하루 세 포 먹으면 과한지요. 고관절이 말썽이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눈, 얼굴이 많이 떨리고 손발, 다리에 경련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공포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하루 세 포는 괜찮으신지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요추는 -3.7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관절 부분은 어떤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지 2020년 10월 26일에 검사한 검사 결과 보내주셨는데 먼저 피검사 결과를 보내주신 걸 보면은 당검사는 94가 나왔으니까 적정한 수치고 크레아틴인도 0.77이어서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간기능 검사도 다 정상 범위에 들어있고 뇨단백질은 없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기준치인 15에서 65 사이인 30.30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게도 비타민 D 검사 결과가 없네요. 본격적으로 골밀도 검사한 걸 보면은 이분의 나이는 69.9세 그러니까 70세이고요. 여성이고 키는 149.5cm 또 몸무게는 40.3kg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7을 기록했던 요추 부분의 금년도 검사 결과를 보면은 가장 좋은 곳은 -1.7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2 이런 선이 아니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굉장히 좋아지셔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김미화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관절 부분을 보면은 가장 나쁜 곳이 -4.6 그 대퇴골의 목 부분은 -3.8 그리고 트로센터 부분은 2.6 그래서 평균은 -3.3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유추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이 고관절까지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이분의 키와 체중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분의 키는 149.59 체중은 40.3kg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체중이 안 나가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였을 때 어느 정도의 체중이 정상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CDC 질병통제예방국이 제공하는 BMI 캘큘레이터 그러니까 Body Mass Index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권장되는 체중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체중을 계산해주는 이상체중 계산기 그 두 가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해볼 계산기는 CDC에 있는 Adult BMI Calculator라는 건데 키 149.5cm를 넣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40.3을 넣고 계산 이렇게 누르면 이분의 BMI 지수는 18입니다. 그래서 underweight 그러니까 저체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에서 정상적인 체중 레인지는 41.3에서 55.7kg 그러니까 40.3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죠. 그리고 WHO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Ideal Weight Calculator 그러니까 이상적인 체중 계산기 이것은 Calculator .net이라는 곳에 가서 Fitness and Health라는 걸 누르시고 우리가 사용할 단위는 킬로그램하고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metric units라는 걸 누릅니다. 거기서 나이 70세를 입력하고 여성이니까 female를 입력하고 키 149.5cm를 입력한 다음에 calculate 하는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WHO가 추천하는 체중은
41.3에서 55.9kg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DC가 보여준 BMI 계산기를 통해서 추천된 권장 체중이나 WHO의 기준으로 권장된 체중이나 같은 레인지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인지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적정 체중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키에서 그러니까 149.5에서 100을 뺍니다. 100을 빼면은 49.5가 나오죠. 그것을 0.9로 나누면 되는데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정상 체중이 45kg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약간 감량을 해서 최소한도 43kg는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미연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체중을 보강하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늘리겠느냐? 먹어야 되는 음식을 추천을 해보자고 했을 때 기름기가 많지 않은 육류, 단백질 그런 걸 드실 수도 있겠고요. 더 강조되는 것은 푸른잎 채소, 그러니까 녹색 중에서도 진한 녹색이 있을수록 더 뼈 건강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드시는 걸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고루 다양한 걸 좀 드셔야 될 것 같고, 육류뿐 아니라 생선이 됐던 채소가 됐던 홍곡물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재보다는 드시는 양을 최소한도 10%에서 15%는 늘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연세가 70세가 되시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먹는 양이 줄어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양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중간중간에 작은 간식을 어떻게 보충을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 운동을 가하는 겁니다. 운동을 가미하게 되면은 그만큼 열량 소비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더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게 되면 뼈가 더 튼튼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이라 그러면 그냥 걸어다니는 운동 가지고 만족하시는데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걸어다니는 운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뼈는 뼈만으로 지탱되는 게 아니고 뼈에 붙어있는 뼈 근육과 함께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와 뼈 근육이 강해져야 골밀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슬렁슬렁 산책하는 거 가지고 뼈 건강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운동했다고 자만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럼 어떤 운동을 할까? 간단하게 아령 같은 거 하실 수 있고요. 아령이 없으면 물병 있죠? 이런 물병을 쓰실 수도 있어요. 이런 물을 채워가지고 아령처럼 쓰실 수도 있고, 단순하게 아령이 이런 팔 근육이나 튼튼하게 해줄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떤 근육이 늘어날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계단 오르기 같은 것은 하체 근육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고, 그 위에 만약에 여기 의자가 있다 그러면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고요, 한동안 힘을 주고 있으면 종아리가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너무 세게 하시면 종아리가 경직이 돼가지고 굉장히 한동안 고생하는 일이 생기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우리 내장에서 피 속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칼슘이 거기에 풍부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피 속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밖으로 버려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신장에서 비타민 D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을 필요할 때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우리가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30나노그램에서 55나노그램으로 제가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 20만 명의 인구들을 조사해서 검사한 결과가 55나노그램 per 밀리리터였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했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 또 평균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로 골밀도가 굉장히 낮으신 분일수록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타민 D 농도를 5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까지 상향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비타민 D를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골밀도가 마이너스 4.6까지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6개월은 하루에 6천 IU를 드시고 그 이후에 6개월은 4천 IU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이온 칼맥을 3포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칼슘이 우리 몸에서 지나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제가 늘 커플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커플 미네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만든 말인데 왜 커플 미네랄이냐. 칼슘이 우리 몸에서 과잉되게 섭취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칼슘을 섭취할 때 적정한 비율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칼슘의 중요성은 우리 신체를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근육, 심장 근육을 비롯해서 모든 근육에 내장 근육까지를 포함해서 근육의 수축에 관련을 하고 마그네슘은 이완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근육이 펴지려면 마그네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이온 칼맥은 그런 면에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굉장히 아주 유니크한 특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하루에 3포를 드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드실 때 이런 컵에다가 한 포를 물에 타서 드시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3포 타서 드시는 방법보다는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어떻게 소비할까를 생각해 보시죠.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어느 순간에 왕창 쓰는 게 아닙니다. 한 순간순간 1초 1초 단위마다 우리 모든 세포에서 필요할 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평균적으로 소량씩 공급하면 할수록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인 공급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3번을 나눠서 하루 종일 그렇게 드시면 좋겠다고 권해드리고요. 그 이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닥터 건더슨이 추천해드린 것은 이온 마그네슘을 추가해서 드시는 겁니다. 나노엘의 이온 마그네슘은 스포이드로 짜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물 약간에다가 스포이드 두 번 짜서 잘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량은 조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온 칼맥하고 이온화 마그네슘을 동시에 먹을 거냐 하는 문제는 아이오닉 크라우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온끼리 서로 충돌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분 이상의 시간을 두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만 모든 것을 약 하나를 먹고 건강식품 하나를 먹고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떤 질병에서도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